일곱 번째는 금강경을 읽음으로 해서 내 죄를 굴려가지고 죄를 굴려서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된다. 자기 자신이 부처인데 공부를 아는 중생은 당달 봉사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 부처를 못 찾고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능정업장분 제16이라 능이 금강경을 애우고 수지를 하면은 내가 지은 과거의 업장이 청정해진다. 그 참 업이 사람 사람마다 참 백지장보다 더 두껍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집착해가지고 시비하고 달라든다든가 또 저 사람은 나한테 몰라준다고 시비한다든가 그놈의 PR하려고 신문에 텔레비에 얼마나 눈을 까디비고 뭐하고 망하는 것도 요즘 왜 그렇게 잘 망하는지 모르겠더만 있는 것은 그렇게끔 돼 있어. 우리가 과정을 철저히 하고 빈내 마음자리를 알아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러도 통탄할 그 필요 자체도 없고 가지고 생긴다 하더라도 자더라 그게 미치고 환장해서 기뻐할 것이죠. 어차피 또 떠나가는데 어차피 있는 모습은 떠나간다 이 말이요. 금강경을 읽음으로 해서 업장이 청정해진다. 지긴 업이 있지요. 부차 수벌이야 다시 수벌이야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수지독송어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업신 여기고 천이 여김을 당하면은 이 사람은 과거 선세의 죄업으로 뻑뻑이 죽고 나면은 사막도 악도에 떨어지건만은 이제 사람들이 그 금강경 수지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고 천이 여김을 하는 까닭으로 그 자리 된 선세 제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금강경을 공부 잘한 사람을 옆집 이웃집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사기꾼으로 몰고 뭐 이런 불이익을 많이 주는데 그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놀아날 것이 아니라 그게 관계없이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옥고에 나쁜 죄도 저질렀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락 중상 업신 여긴 그걸 내가 당함으로 해서 자기 업이 녹아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 일미 스님이란 스님을 잘 압니다. 현진 스님도 잘 알고 혜원 스님도 잘 알지만 조계종에서 대표적인 행정가입니다. 그 어른이 이 북이라든가 그런 것이 몇 단이 돼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도 회사 뭐 이렇게 사무 정리해주고 뭐 해가지고 그 돈으로 공부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술을 받아 먹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고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조계종의 청담 스님 밑에 도선사 그 시비 파장이 일어났을 적에 그 장부가 뭐 3중 장부, 5중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쨌다 하는데 이 어른이 두 개월 연가에서 다 풀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출신이 여수 출신인데 여수 상고를 나와가지고 여수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부도 하고 행정고시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난 요즘 그 어른 성이 이제 변신이니까 변주사, 변주사 내가 하면 나를 욕하고 이제 변주사 오셨느냐고. 자기 어떤 선친이 또 선비여. 그래서 글도 많이 했지만 그게 우리 글에 당하겠어요. 해인사이도 굉장한 어른 노릇하고 쌍계사도 굉장히 어른데 나 만나가지고 이제 쪼그라드니까 네. 불법을 그래 믿어서 안 되고 또 그리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고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찝는 사람들은 안 되지. 예, 될 수도 없지만 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로는 눈물 흘리면서 내생에는 꼭 우리 사숙인데 동산스님 상자니까 내 속에는 꼭 덕민이 상자 되겠다고 원력을 세우는데 그 사기꾼 상자를 내가 몰라고 드리겠어요. 내 생은 꼭 내 상자 되겠다고 원력을 세워요. 원력을 세우지만 그렇지만 그 어른이 재주가 있는 어른이야. 조계종의 말썽은 다 피고 역대주지들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이 일미 스님이야. 왜? 역대주지들이 자기가
그 허점은 일미나한테 만나면 다 드러나니까. 예, 그건 내가 알지. 나는 그걸 그 어른의 매력으로 본단 말이야. 역행보살로. 역행보살로. 그러니까 그 어른은 행사 장부만 봐도 척척척척 이래 된다. 어휴하면 막으면 제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걸 여수 있을 적에 검사, 전문 검사한테 그걸 배웠다는 것만. 오늘 사찰해가지고 이만큼 장부 이렇게 나왔고, 뭐, 불사에, 뭐, 말이 많고, 뭐, 그런 본산절에 사모 뭐, 이렇게, 장부 정리하고 뭘 든 꼭 인심인가, 그러나. 나 전주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 그러다, 이거 한번 봐. 딱 보면 다 안 돼. 보면 다 안 되고요. 보면 흔히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익히는 업이 그쪽으로 익혀놓으니까 그러지. 우리 같이 이쪽으로 업을 익혔더라면, 우리가 어디 그 재주에 당하겠어요. 인물은 또 꼬라지는 얼마나 잘생겼어. 총각 때 청녀가 둘이나 죽었대. 그 살인자라, 그 영감쟁이나. 예. 살인자라, 어? 그 당시 1m 78키에, 그 어른이, 여기 한번 모셔서 법문 한번 시켜봐, 형수님. 예? 할인각 때 자주 오는데. 아이고, 뭐가 그래? 아이고, 마음을 안 주니까 그러지. 다 이미생 욕을 해. 다 욕을 해. 역대 주지들은 다 욕해. 그럼 나는 또 좋아해. 나는 그거 안 건드리니까. 근데 나는 그러지, 일미심 얘기를. 스님이 세상에 나와서 전생부터 업을 그쪽으로 익혔으니까 되지. 일미스님이 나쁜 스님이 아니다. 그냥 전부 사기꾼으로 몰잖아. 범어사 다 팔아먹으려고 하고, 대웅전만 땅 내는 거 범어사 땅은 다 팔아먹으려고 계획했다고. 천하 일미야죠. 그 이름도 일미 아니야. 한마디 아니야. 천하도 일미 아니야. 근데 이 어른이 범어사 부주지를 하면서 범어사에 대한 삼성하고 대대적인 범어사 불사를 하려고 지호스님 모시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금정산에다 요즘 말하자면은 시주 받지를 않더라도, 삼성하고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범어사 아주 굉장히 교육도라고 만들려고 구상을 한 기라. 근데 그게 이제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적이 돼버린 게 이제 막 재적이 돼버린데. 그때 내가 만났는데 피를 토하고 우는 거야. 나를 만나보고. 그래서 금강경 읽으시오. 금강경에 저 능경업장문 보면은 스님의 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야. 스님을 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업을 그쪽으로 익히니까 무슨 땅이라든가 뭐 좋은 게 있으면 그 어떻게든 이용을 해가지고, 관공서 출입하면서 그런 거 잘해. 뭐 그냥 도지사 만나고 군수 만나는 건 그냥 뭐 그냥 가서 그냥 방국기대끼 가서 그냥 이거 어쩌고 행사도 또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 입이 우리는 귀찮아서 생각지도 못하는 장인은 아이디어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영감이. 영감이 멋쟁이야. 그 영감이. 그리고 어디 관공서니 뭐니 뭐 좀 이렇게 시비하고 뭐다 하면 관공서 다니고 무슨 직원들은 그냥 이 어른만 만나면 꼬리 다 내려버려. 범어사 땅 팔아먹는 역대 주지들 그 장부를 폐기 처분했는데 어느 국민학교 지하실에다가 서류를 시에서 매장을 시키는데 그걸 3년 동안 뒤져가지고 범어사 땅을 찾은 분이 그분이야. 왜? 땅 팔아먹는 장부들은 저 병신 사기꾼 뭐 전부 그러지만 인신이야 무일푼이야. 내가 범어사에서 살지만 범어사는 망하고 개인 스님들 돈만 많다.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어제아래도 이 얘기를 했어. 범어사 큰 절은 많으고 스님들도 개인 지사는 많으고,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은 그놈의 회사 그 나라는 무슨 국민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미심은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그 국민학교 지하에 밑에 들어있는 장부를 3년 동안 해가지고 땅을 갖다 다 찾아낸 거야. 사기꾼들이 다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땅 파놓고 3분 넘은 저 새끼 몰아붙이니까 그게 요즘 세상에는 선보다 악이 먼저 가요. 착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 좋은 변호사, 예. 좋은 변호사 돈 주고 많이 사고 그러면은 사탕이 아주 그냥, 예? 사탕이 독약이 되고, 독약이 사탕이 되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금강경하는 거리가 먼 거짓 뭐 이런 게. 근데 일미심은 무일푼이야. 잘 사, 또 나도 잘 사지만. 어제 아이도 만났지만, 억울하다 이거야. 맨날 사기꾼으로 뭐냐 이거야. 범어사를 위해서 땅을 찾고 다 했는데. 근데 옛날에 이제 범어사 그렇게 구상하려다가
애들한테 잡아 밀려가지고 이제 범어사서 이제 산중 축출을 시켜버리니까 울고 앉아있는 거야 저기 진주에서.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사경을 거의 한 1000번을 했어요. 금강경 사경을. 그래서 이제 글씨도 늘고 의지가 대단하지. 근데 여기 얘기라 이 얘기라 그 얘기가 자기는 금강경을 쓰고 열심히 살지만 사기꾼으로 몬다 이거야. 자기는 절집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사기꾼으로 모냐. 그렇지만 사기꾼이 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내가 사기꾼들한테 당할 거 뭐 있냐 이 말이요. 금강경만 열심히 읽으면은 과거 전생에 그런 업을 익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기꾼 업신이 이거 이렇게 당하더라도 금강경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 과거 전생에 지은 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금강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없애 나가면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지금 이 과정이 그 얘기라. 지금도 눈물을 흘려요. 이거 자기는 이 구절이 절집안에 와서 금강경 읽으면서 제일 소중한 줄 알고 선방에 다니고 불사다고 염불해 주지만 이 구절 읽고 나서 자기가 구제가 됐다는 소리야. 구제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뭐 변주사 사기치지 마시오. 누가 그 말에 너가 널 갔어 그러니까 저놈도 보라고. 이 말이야. 부자 수보리야. 우리가 금강경 읽고 절에 다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업신여김도 당하고 뭐도 그러지만 금강경 내용은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어가지고 보리에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지에 오러가지고 청정하게 사는 것인데 금강경 읽음으로 해서 과거전생에 죄가 지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 중생이 누가 있겠어요? 대지형은 없어? 대지형은 딸한테 잘못했든지 영감한테 잘못했든지 영감한테 잘못했으니까 영감이 먼저 가든지 무슨 그것도 업이지. 그렇지만 금강경 읽고 절에 가서 참선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미륵 부처님 얼굴상같이 지금 막 쫙 피었잖아 우리 대장. 그 이해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데 몸에 버려가지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 부정해가지고 흔들어야 돼. 이 부대에서 흔들어서 평등의 세계 안주를 해서 차별의 모습 속에 사람 냄새가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선세제후로 뻑뻑이 악도에 떨어지건만은 이 금세인이 경천함을 쓰는 까닭으로 경천이라면 업신여긴단 말이야. 응? 청함은 공부 잘하고 금강경 잘 읽고 사람들하고 더불어 금강경 살리며 사는데 청함 저기 자동차 사고 뒤져야 되는데 안 뒤지고 저렇게 옷뒤까지 살아나가지고 또 애미기냐 뭐냐 별별 소리 다 할 거 아니여. 그렇지만 아, 청함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저거들은 저게 씨부른 것이지, 거린 것이지. 청함이 그거 상대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저렇게 어떻게까지 일어나가지고, 금강경 보고 떡 버티고 앉았으니까, 원효대사 나오는 방울대사 같이. 선세제으로 또한 업이 소멸되고, 그렇잖아. 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면 잘 안 되면 이게 과거 전생에 내가 잘 못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얼른 부정하고 되돌아봐야지.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답도 없고 해결도 안 나와. 그렇잖아 무료마. 얼른 제자리로 되돌아와 버린 그 금강경 살림사란 말이야. 응?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이 없는 것을 밝혔으니 금강경을 읽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이 없어지니까 한 모습으로 보니까 누굴 업신여기고 누가 업신여김을 당하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한 모습인데. 누굴 업신여기고 누가 업신여김을 당하냐 이 말이야. 업신여기고 모르는 진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지. 회사에 애들을 데리고 있어도 애들 잘못을 지나치게 선인 이야기니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로 알고 그 애를 품어주실 적에 애들은 영리해서 그냥 알아버려요. 저러니 저런 마음이구나 하고 2배 3배로 부지런히 시봉 잘한다니까. 아니 내가 저 출가해가지고 머리 깎은 내 상자지만 이놈들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스님 바둑만 잘 두대. 날들어 바둑도 나한테 먼저 시비하고 달렸다니까 그놈들이. 야 이놈아 나는 일에 맞춰서 이놈아 바둑 두지니까 일에 맞춤 같지도 않더구만요. 뭐. 네. 아 그건 내 마음부터 바래야 되지.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다 큰 애들한테 선의 악인이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한 모습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선의 악인이 그렇게 욕을 하고 따지고 잘하니 못하냐 말이야.
부모가 그렇게 살면 무언정에 자식은 따라가는 한 모습이니까. 둘 모습이 아니, 둘의 모습이라 그러면 꼭딱지 가리고, 그건 서양 귀신의 살림살이고, 응? 천당을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대설 아상인상이 있는 사람은 다만 사람의 우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 참 괴롭지요. 괴로워. 사람의 아래에 앉게 하고자, 앉으려고 하고자 하지 않거니와, 통달해가지고 아상인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도 뭐 기뻐할 게 없고, 그 사람을 또 천히 여겨도 썩낼 필요가 없어. 아, 천귀는 지한테 붙어 다니는 것이지 한 모습으로 사는 나한테 귀천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여. 그러잖아. 에?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마음 편한 거여. 귀천은 지가 따지는 게 지한테 있는 것이지 왜 나한테 귀천이 있냐 이 말이여. 죄화복은 죄화복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것이지 한 모습에 사는 사람에게는 죄화복이 붙어 다니질 않아.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복도 짓고, 또 비어있는 차원에서 자기가 전생에 지은 죄도 노력을 해서 참회를 하고 그러지. 죄화복이다 그게 걸려가지고 복지해야 된다, 죄 참회자한테 걸리면은 저 밑에 그저 그냥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행 방법이지. 이 대승의 수행 방법은 아니라 이 말이야. 너희 마음을 일체 중생에게 하심을 해서 달게 사람의 아랫자리에 거하게 하는 것을 달게 하기 때문이다. 금강의 읽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옛날에 인욕선인은, 부처님은 옛날에 인욕하는 선인이 됐는데 가리왕이 몸을 째고 그랬는데도 성질 한번 안 내고서 가리왕이 나중에 참회하고 제자가 되는 그런 예가 금강경에 나오지요. 인욕선인은 가리왕의 사지를 비어가지고서 쬐임을 당한 그런 곤욕을 쳤지만 조금 더 미워하고 조금 더 원망하고 그런 기색이 없었다. 한 모습인데. 또 불경보살은 항상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불경보살은, 불경보살님은 사중들이 그 불경보살을 춤을 뱉고 때리고 했지만서도 거기에 조금 더 원망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다 남의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없인 여기고 천히 여기는 일이지만서도 금강경 읽은 차원에서는 처음부터 썩내고 원한을 품는 마음이 없는지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함으로 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날 천박하게 여기고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이르쿵저르쿵 장단에 춤칠 계제가 아니란 말. 그럼을 당함으로 해서, 그 곤욕을 당함으로 해서 전생에 지은 업장도 스스로 녹아내려지고 달라진다. 고로알라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일은, 이에 아상인상이 끊어져서 없는 달도인의 살림살이니, 진실로 무아의 이치를 통달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가벼이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도 오히려 그 사람 자신에서는 법의 즐거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의 모습을 깨달아 살면은 이 세상에 시장 바닥에 가서 살아도 그 시비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도리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법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법에는 한 모습이고 피차가 없거늘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닌 것이요, 둘이 아닌 것은 바로 믿는 마음이다. 그거 음미해 볼 만해요. 이 무진장 법문이라. 금강경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불법을 공부한 사람은 사물과 하나의 모습이 돼야 된다. 사물과 하나의 모습이 신심이 둘이 아니요, 둘 아닌 것이 신심이다.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 불법에는 하나의 모습이고 피차가 없거늘 자기 몸이라든가 수양을 허지를 못해가지고서 아상인상이 일어남을 보나니,
아상상이 있음을 인해서 업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죠? 니나 내나 구분을 지어가지고. 주장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장자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주고 안 주고 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거짓말 이름만 정해져 있는 주장자의 이름만 정해져 있는 불법의 사람들이 얼마나 현혹을 당해서 업을 짓냐 이 말이요. 응?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얼굴을 해가지고서 죄를 짓고 시비의 파장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 밖의 모습이나 내 안의 모습이 죄업에 서로 얼굴을 대가지고 내 원래 한 모습의 청정한 보리의 깨달음의 길을 장애하는 것이니 보리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할진된 먼저 죄업을 제거할 것이요. 죄업을 제하려고 할진된 먼저이 아상인상 사물을 하나로 보는 아상인상을 꺼내야 됩니다. 만일 금강경의 경의 뜻을 들어서 아상이 없는 진리를 깨닫고 또 능히 무아의 아가 없는 행동을 닦아 행해서 다시는 시비파장의 그 노예가 되는 생사의 업을 짓지 아니하면은 곧 지은 과거 전생의 죄의 뿌리가 영원히 제한연고로 비록 선세에 무량한 한량이 없는 죄업을 내가 지었다 하더라도 곧 함께 빙소하여라. 얼음 녹듯이 기와 풀어지듯이 죄업이 풀어지고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에 대해서 마땅히 무상의 불과 보리를 이룰 것이니라. 그런 연고로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을 수지독송호되 만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은 이 사람은 선세제업이 곧 소멸이 될 것이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다라고 하시니라. 우리 도경스님은 30여 년 내가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고 내 인연도 출가하고 그랬지만 다른 것은 거의 머리가 천재적이야. 턱 보면 알아버려. 남이 부엌에 들어가면 수제 젓가락도 안 쉬고 다 알아버려. 남이 부엌에 가면은 평수도 다 알아버려. 남이 집에 가서 몸만 심어주면 그 집안의 재산이고 뭐가 다 알아버려. 그런데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딱 책상 좋게 만들고 책보 좋게 만들고 책상에 앉으면 좋은단 말이여. 예. 그게 뭐냐. 자신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공부에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건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그렇지만 책보는 좋게 만들고 책상은 화려하게 하는데 왜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말이여. 그것도 전생의 인연이라. 전생. 왜 그러느냐. 전생에 저는 아만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를 해서 금생에는 이 과보를 받는 것 같다고 처절하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닐일이라 놀고 공부를 안 해. 그건 또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자신이 학문을 하고 강의라고 이렇게 처하는 입장이지만서도 내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 주위 여건이 되나 안 되나 열심히 챙기고 뭐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도 내 시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어울리고 뭐하고 사판하면은 이 입으로 입 때문에 내가 지금 바쁘잖아. 자소평생 이구망이라 내 입 때문에 평생 바쁘다고. 입 때문에 이거 회원님하고 싸운 입 때문에. 근데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은 뻔한데 안 따라간다 진단 말이야. 그건 과거 전생에 익혀놓은 업이 반대쪽으로 익혀놓고 금생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청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업이라. 그건 업이요. 업은 뭐냐? 나라는 자기를 인식을 하고 상대를 느끼는 둘 마음에 사는 거. 사물에 얽매여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그게 규정을 지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지성인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덕이 높다고 총만 받는 사람들 얼마나 아상인상이 강하고 자존심 상한 소리만 무시를 당했니 뭐 어쩌니 뭐했니 잠 못 자고 그 인생이 아무리만 많이 배운 학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묵문 괴로운 끝나풀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자신을 하나의 부정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도경스님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이가 낼 모레 이제 나도 이제
뭐 6학년이 돼서 그런지 뭘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편할 쪽으로 몸이 그냥 자꾸 이러면 몸을 편하게 이런 쪽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몸이란 건 어차피 남의 건데 이 진하게 그냥 절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후루두룩 해야지 이 몸뚱이 대접해가지고는 안 된다. 몸뚱이 대접해가지고 몸뚱이 하잔 대로 하면 안 돼. 종편은 강의하다가 안 하면서 내가 같이 자면서 무슨 글을 내오면 아이고 두렵네요 그래. 왜가 두렵냐 그러니까 스님은 잘 때 되면 뭘 궁정거리고 보니까 또 귀신 온 것 같아요. 에이, 귀신 온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자다가도 뭘 궁정궁정궁정궁정 한다 이거야. 그래서 머리만 내가 궁정거려 이러면 네가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지 아이고 나는 이제 업될까 싶어서 스님같이 귀신부터 가서 나 글 못 읽겠다고. 아 잘됐다. 잘됐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선빵은 참선하는 사람은 좌보고에 앉아있고 우는 경쟁을 가리키다 보니까 좋은 글과 있으면 자꾸 애우니까 저녁에 꿈을 꾸면서도 그걸 애우는 모양인가 봐. 계속 퍼그려서 같이 못 자겠대. 궁정거리 싸서 궁정. 근데 그게 업이 나는 그쪽으로 이렇게 힘든 업이고 지는 좌보고에 앉아서 20년 동안 선빵 생활을 했으니까 편안한 쪽 같지만 지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등의 어빙이 그런 게 될 게 없는데 아 그렇지만 장미꽃은 장미꽃 다 와야 되고 모란은 모란 다 와야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 다 와야 되고 개나리는 개나리 다 와야 되는데 다 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개나리 개나리대로 소중한 것이고 진달래는 진달래로 소중한 것이고 화단에 다른 꽃 심어놓지 않고 개나리꽃만 심어놔도 그럼 화단이 무슨 화단인가. 선하는 사람 부처님 경전해야 되고 경전하는 사람은 참선해야 되고 그래. 요즘은 종표가 오질 않아. 예. 아이고 닮을까 싶어서 겁난다고. 예. 또 귀신이 들린 것 같아. 자다가도 궁정궁정. 도경생은 또 같이 자면 코를 많이 골더라고. 그러니까 코 골리 마라 코 골리 마라고 하니까 또 한수 더 떠. 날 들어 코 건다고 이제 같이 밀어붙이니까 꿈에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같이 자면은 도경 코 거는 거 보면 금강경 읽는 거구나. 그렇게 들어보려야지.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도경이하고 지금 나이 지금 싸워서 될 일이야 그래. 같이 객지를 하거든. 같이 한 방에서 자야 되고 예국도 가면 한번 자야 되는데 혼자 자니까 나는 혼자 자니까 남이 부실거리는 소리 코 고는 소리를 못 들어. 그렇지만 혼자 자는 버릇이 들었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지. 둘이 잘 때는 둘이 자고 서이 잘 때는 서이 자고 뭐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잠자리가 불편해서 예국 같은 데 잘 안 갈라 그래. 옆에 사람이 부시럭거리면은 자꾸 파장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예국에는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어려서 하도 고전 책을 내가 많이 보느니까 꿈에 그리던 중국이 아니더라니까. 지금 보면 가서 실망하고 내가 몇 번 많이 왔어. 많이 왜 근데 이제 도경수님 코 골리 마라고 하니까 날 들어 코 곤다고 그냥 잠 못 잤다고 달라들으니까 할 말이 내가 없잖아. 근데 요즘은 금강경 읽으시는구나. 나도 금강경 같이 읽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금강경을 읽고 읽다 보면 세상에 어려운 것도 잘 풀이가 잘 됐네. 아이 그렇게 생각해. 안 들었어. 응? 아 부부지간에 잠을 자는데 영감이 술 먹고 와가지고 아, 명진장은 이제 공부하려고 좀 뭐가 하는데, 청함이 술 못 가서 코 들들 누르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 예. 그것도 영감은 영감은 옆에서 자야 되는데, 어째 다한테 쫓아내겠어. 막 잔소리하면 이제 밖에 나가지만, 그 여관비 다 줄 거예요. 호텔비를 다 줄 거예요. 아, 오늘도 또 금강경 잘 읽으시구나. 같이 금강경 읽자. 이래 보여야지. 아, 내 말이 어때? 맞지요? 호명심, 그래, 안 그래? 나는 코 안 고는데 먼저 코 건다고 막 달라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다시 생사업을 짓지 아니하면은 재근이 영원히 죄악이라. 비록 선세에 한량 없는 죄업이 있다 손치더라도 빙소하이라. 빙소하이란 말은 선마의 어력입니다. 얼음 녹듯 기와 녹듯 해버린다. 풀어진다 그 말이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투리 말이 많이 많아요. 마땅히 무상불가를 이룰 것이니라. 고로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을 수지독성하되 만일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은 이 사람의 선세제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하시니라.
비록 그러나 이 경전을 수지에서 독성하기는 하나, 만일 명문 이양만 탐해가지고,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예,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사는 그런 어떤 재산의 탐욕, 그런 것이 명문 이양이죠. 부처님 진리 공부를 하면서 명문 이양만 좀 돈도 좀 부처님 시여 뭐 그냥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시오, 뭐 잘해주시오, 뭐 이렇게 빌고 뭐 하는 건데,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절에는 수행하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사주팔자를 새롭게 맑게 청정하게 고쳐나가는 청정도량을 해야 되지, 지가 짓는 것도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것도 지가 안 되고, 탁자에 앉아있는 부처님이 뭘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뭐 어떻게, 먼저 깨달으시면 어른이니까 먼저 깨달은 선배를 내가 모시고 지심정례고향 서가모입을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죄를 멸해주고 그러냐 이 말이야. 경전을 통해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죄를 멸하고 청정에 어떻게 살고 결과야 맺게 버리고 과정 열심히 그날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 어떤 과정, 그걸 소중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능히 청정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또한 능히 무아의 이치를 알지 못해가지고서 무아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무아의 행실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진로의 세상 진로의 업의 씀이 예설 의지에서 불붙는 듯 하리니, 능히 죄를 굴러가지고서 부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도 면치 못할 것이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파장 자체가 바로 지옥이다. 주장자라고 불러 지으면은 지옥에 들어가기를 화살보다 더 빨리 들어갈 것이다. 주장자의 이름도 거짓말이요. 준다 안 준다, 뺏는다 준다 한다도 거짓말인데, 이상 사람들은 거짓말에 파장을 느끼고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밤마다 지옥을 만들고 밤마다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살림살이다. 그 주장자 법문에 그런 게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응? 경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천이란 속에는 총이 포괄해서 많은 것이니, 내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천이 여기고 이 두 가지 말 속에는 사람의 모욕을 당하는 총체적인 말들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별별 것이 다 많지 뭐. 그 가운데 경천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혹 두드러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모욕적인 그런 몰매도 맞는 까닭인 연구로 경천이라는 두 글자에 그런 저런 단어들도 다 포함이 돼서 얘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수나라 역에 이르되 경천을 당하고 심히 경천을 당했다,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무착이 이르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는 저 사람에게 참 원없이 베풀어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경천한 욕을 하고 뭐하고 달라들 때는 얼른 금강경 생각을 내가지고 내 업장을 높여주는 내 스승이구나 하고 더 욕 좀 해주십시오.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드리고 그래야지. 막 달라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끈앞풀은 끈앞풀이 없으니까 끊어질 날이 없다는 동 그렇게 시비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무례마가 제일 재밌는 것 같구나. 무착이 이르되 이 모욕과 헐고 뜯고 모욕당하는 회욕이 한량이 없는 문이 있는 까닭으로 또한 다시 이르되 심히 경천이라. 경천이란 말은 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보리를 얻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죄가 다 멸해진다라고 하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체 천상과 인간 속에서 공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거늘, 경전 얘기를 해주고 경전 강의를 해주고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스승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경전 있는 소리가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 씹어는 그린다고 하는 소리다고 했었고 말이야.
공경이 고향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히 합당하거늘 내가 과거 전생 타생에 아주 무거운 업장이 있는 까닭으로 금생에 비록 모든 부처님의 열애의 깊고 깊은 경전을 내가 수지하고 독성하나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예우를 못 받는단 말이요. 항상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고 고향을 대접받음을 얻지 못하거니와 그건 전생의 죄업으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그런 것에 내가 굴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경전을 받아 가짐을 쓰는 연고로 아상과 인상 등 사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내 주위에 온수나 친한 일을 묻지 아니하고 항상 공경한 마음을 행해서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에게 원망스럽던 그 마음이 없으며 탕탕하게 해가지고 전혀 거기에 너니 나니 이렇게 헤아리고 뭐 주니 안 주니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항상 반야 바라미를 행해서 일찍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물러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금강경을 내오면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태제남이 없어야 되는데 금강경 조금 이제 읽으시고 법문 듣고 이제 대지형은 골프치러 가니까 금방 잊어버리지 뭐. 응? 골프치라도 이제 골프장이 금강경 도장이고 이제 에? 금강경 무주상으로 그저 마음이 무심으로 쳐야지 그것도 금강경 실행이지 욕심 가지고 안 되지 금강경 읽으면 골프도 잘 칠 것 같아 응? 총장님 그렇잖아요. 능이 이와 같이 수행함을 쓰밀세 고로 무량겁으로 쫓아서 금생에 얻은 있는 바 극악한 죄장이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다다 소멸에 없어짐을 얻는다라고 하시니라. 여러 가지 좋고 또 있지만 연세 들어가면서 참선하시고 금강경하고 또 골프 치면서 금강경 예행 연습하시고 또 남의 모습 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모든 세상의 선악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공부도 굉장히 청정한 복인 겁니다. 예. 세상 욕심내고 이 세상 건 내 마음대로 될 게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로또 복권 좀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천만 명이 다 그렇게 돈을 갖다 투자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다 낚아채워가면은 그 업이 그것도 보통 업이 아니라는 예. 사람의 원성과 그러니까 경찰 지고 다 내버리고 친구도 다 내버리고 미국 달아나가야 되고 잠 못 자고 에? 전화에 시달리고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 근데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 인간은 돈이 판치니까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런 짓을 다 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응? 나도 한번 당선돼봤으면 행여나 좋지만 포기해야 되겠지 나도. 그 막 사면 막 된다 그러대 그게. 응? 호주머니 돈이 딸랑딸랑 했을 적에 비빔밥이나 라면 사면 꿀맛이지. 호주머니에 돈이 많음이 있으면 그 맛이 없어. 음식맛도. 음식맛이 없어. 응? 그리고 그 없을 때 받아 쓰는 게 그게 꽃으로 마지. 팍팍할 때 던져주는 거 휴지 조각이라니까. 휴지 조각. 아무 의미가 없어. 가치 기준이 사라져버리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 있는 것은 모두 같이 나눠 쓰고. 공부는 그렇게 서로 열심히 하고 그런 거지만 그게 결국 그런 밖의 모습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세계는 돈에 모두 한이 맺혀놓으니까 한이 맺혀놓으니까 돈 만원짜리 굴러다니면 손에 한번 만져봐 이거 파장이 막 혜원스님 파장 현진스님 파장 호명스님 파장 파장이 막 부글부글 한다니까 스님들도 돈을 좋아하니까 항상 비어버린 그런 마음 쪽으로 전공 분야를 이쪽으로 정해서 열심히 살면은 그 또 회사도 일어나고 또 돈도 벌리고 또 안 벌려도 또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게으름 피지 말고 세상은 부지런히 살면 먹고 입고 쓰고 뭐 하는 데는 다
하느님이 이 몸 세상에 내놓을 적에는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 궤도를 이제 이탈하니까, 응? 궤도를 이탈해서 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행복은 같지만, 도리어 업장이 죄장이 되고, 사고가 터지고, 몸이 안 좋고, 파장이 가고, 병이 걸리고, 배째고, 뭐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수행을 많이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한날 뇌신 찾고, 골 아프다고, 한날 뇌신 찾고, 뭐 먹고, 개버린 찾고. 또 이치를 잡아서 말하건댄, 선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이죠. 선세라고 하는 것은 곧 과거 전생 금강경 못 읽었을 때 전념 망심이요. 앞생각에 망령된 마음이요. 꼭 시간적으로 과거 세상 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만나기 전, 금강경을 만나기 전은 다 선세지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선세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앞생각에 좋지 못한 마음들이요. 이제 세간이, 금세라고 하는 것은 곧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뒷생각에 금강경으로 깨닫는 마음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자신이 썩는단 말이야. 썩어. 금강경을 읽고 수행을 하고 자생을 하고 회사에 가서 집에 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조화를 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지. 인간의 마음은 자기 아상 인상에다 자기 몸에 어떤 구태에 의한 그런 생각에 젖어버리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말이에요. 썩은 물은 냄새만 나지 아무 의미가. 인간이 내면이 다 썩어버린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은 다 그러죠. 자꾸 공부를 하면서 걸러내야 돼. 후염의 각심인데 뒷생각에 깨닫는 마음으로 전념 망심을 또 이것은 가볍게 천박하게 여겨버려서 과거 전생 공부하지 못한 그런 망념을 천박하게 여겨가지고 그 망심을 능히 일상생활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면서 고로 이르되 선세의 지은 죄업들이 곧이 소멸이 됨이니라. 망년된 생각이 이미 멸함에 죄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곧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보리를 얻게 될 것이니라. 부대사, 선신의 유 보장하여 전생에, 선신이란 말은 전생에 이 말이죠. 전생에,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 얘기를 뭐 모르면은 내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 세속 살림을 살 적에 그런 시간적으로 잡아서 봐도 됩니다. 선신의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에 장애됨이 있었는데 그 미래 금강경을 받아 수지함에 잠깐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으나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인상의 무거운 죄를 굴러가지고서 다시 도리어 그 업장이 가벼워지게 됐다. 그러죠? 알고 사는가하고 모르고 사는가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만일 죄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의지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안의 모습이나 밖의 모습이나 자기 모습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몸은 내 것이라 그러고 밖의 것은 다른 사람 저 살림살아 해가지고 피차 저와 나의 상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자꾸 좋은 쪽으로 저 사람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습의 청정한 모습을 깨달아 사는 수행인에게는 탈을 의지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요는 깨닫는단 말이죠. 능히 변계정, 이리저리 따지고 헤아리는 변계의 정을 제함이니 만일 텅 비에 있는 금강반야 바라밀에 관해 의지할 것 같으면선 어찌 원만히 보리도를 성취하지 못함을 걱정하겠으리요. 야부스님, 불인일사면 불장일진이라 한 일을 인하지 아니하면은 한 지혜가 길어나지 아니합니다. 금강경을 읽고 실천을 하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한 모습으로 보고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반야의 지혜를 얻는데 금강경 공부하고 그냥 살아버린 그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저 한 지혜를 기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한 일을 장사를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또 금강경 공부도 그렇고 그 한 일을 내가 영구적으로 정진해서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노력해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내용의 진리를 인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서 금강경 뒤에 있는 그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예. 한 일을 인하지 아니하면은 한 지혜가 자라나지 못함이니라. 어느 한 가지 일을 경험을 하고 겪어야 그 일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스님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사탕은 달고 약은 쓰다고 하니까 그냥 법문 그렇게 지나 듣고 해버린가 그렇게 흘러버리지 말고 자기가 먹어봐야 돼. 먹어. 쓰고 단 걸 먹어봐야 돼. 알을 없애가지고 업을 짓지 아니하고 단장성보리가 모든 업장을 끊어버리고 보살의 도를 성취한 것이 온전히 금강경 읽는 수지를 해, 금강경을 수지하는 힘을 이은 것이니 받은 것이니 이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마즉 이러한 즉은 한 일을 맞춰서 어둠을 인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거기에 대해서 일체 지혜를 증득하지 못함이로다. 금강경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금강경을 이치라서 이치 속에 살면은 나를 칭찬해도 찬불금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쏠릴 필요도 없고 나를 헐뜯어도 그 헐뜯음이 나에 미치지를 않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거니까 칭찬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고 헐뜯어도 내 살림에 미칠 것이 아니야. 만일 약여 일만사필이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만가지 하나로 인해가지고 일만가지 일은 자동적으로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금강경 읽음을 통해서 하나의 지혜가 만개의 지혜로 둔갑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생각에 차이가 있으면은 천차만별이 벌어진다고 한 생각이 소중하다. 금강경 읽어가지고 발심한 한 생각이 하나의 지혜가 만 가지 지혜로 성취가 된다. 그 한 일을 인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지혜를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지금 부연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일 하나를 요달해서 잘 알 것 같으면 만 가지 일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른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면은 행복이 그 하나의 마음을 통해서 만 가지 행복이 이루어지고 불행의 생각을 한 번 내면은 그 불행의 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의 어떤 그런 파장을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죠. 부시가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이 있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세계적인 파장이 대통령 한 결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후세인이 자기 그 받을 과보 지서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저렇게 일어난 것이지만 불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저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성스러운 지도자라고 하면은 지혜를 써가지고서 지혜 있게 서로 그렇게 비어있는 차원에서 그쪽 문화는 그쪽 문화대로 이쪽 문화는 이쪽 문화대로 그쪽 종교 이쪽 종교를 하나의 종교라는 데 묶어가지고서 그렇게 사상적인 파장을 없애서 세계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때 그렇게 모아가지고 지혜를 짜는 쪽으로 저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불교의 일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 칭찬도 미치지 않고 허는 것도 미치지 아니하며 만일 한 일을 요달하면 만 가지를 마침이로다. 내 마음의 자리는 원래 모자람도 없고 또 남는 것도 없어가지고
내 마음의 자리는 저 태어공과 각건을, 태어공과 각건을 괜히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금강반야 바라밀이란 이름을 제목을 정해가지고 금강경 얘기를 하게 됐다. 마음을 비워버리고 청정하게 살면은 불법이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에? 진짜 도인의 행각에서는 평등도 없고 차별도 없다 이 말이야. 중도라는 생각마저도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응? 부암사 금강경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차를 타고 그 복잡한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게 왔다. 이 정도가 돼야 그게 공부꾼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아침부터 챙기고 뭐하 그런 거면 안 되는 거야. 응? 안 돼. 무슨 차로 왔습니까? 아니 부암사 오는데 택시로 왔는지 차가용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려야 한 모습이 되지. 뭐 차고 타고 이 생각 저 생각 내면 그저 풍 익은 공부꾼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노심 시범 안 하려고 도망을 막 가는데 수담에서 저 꼭대기에서 까지까지 따라오시는데 그게 따라오니까 그 탄력에 의해서 난 또 도망가는 거야. 안 따라오면 나도 도망을 안 가지. 그 탄력에 의해서 도망가는 거야. 아, 붙으려고 안 하면 도망도 안 가지. 근데 그 산 중에 둘이 사는데 이 어른이 그냥 영 마음에 안 들고 차라리 저 낙산산 홍련암에 가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의 어떤 백화도라인가지 연꽃 속에 내가 도를 이루겠다 생각이 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지. 술을 잡수니까 그 어른이 술 먹으면 또 방광이 대단해. 그 산님. 이봐 집행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저 꼭대기에서 딱 꼭대기까지 쫓아오시는데 밑에 내려가는 탄력은 또 내가 굉장하지. 수담 꼭대기에서 저 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모시고 살 어른인데 이 산 중에 내가 도망을 가버리면 저 어른은 어떻게 사냐면 고향주 채공도 없을 텐데 그래도 인간인 어떤 착한 것이 나한테 있었는 모양인가 봐. 저 어른이 따라온 안 떠나 뒤를 돌아보니까 저 산 꼭대기 위에 지팽이를 짓고 누군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라니까. 근데 왜 또 그 상황에 또 뻐꾸기가 울어. 뻐꾸고. 그 마음이 많이 약해져 버린 거야. 에? 내가 왜까지 도망오고 도망가야 되는 그 생각이 뻐꾸기 소리하고 막 다 이리저리 가버리는 거야. 내가 저 어른 내버려 이 산 중에 도망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독한 마음 먹고 도망을 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겠더란다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울었어. 울고 이제 다시 이제 수담 올라갔지. 수담 올라가서 밤중이 됐는데 혼자 그 쓸쓸한 방에 조실방에 앉아서 종이로 그려낸 바둑판에다가 혼자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내가 노심 보고 다시 이제 도망 안 갈랍니다. 공부하고 잘 있으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만 반가운 기색도 없어. 하여간 남자가 간다 그러면 노심이 차비를 줄 건데 도망을 가냐. 그 사기에 또 내가 떨어진 거야. 어떻게 도인이 되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도도 알고 학문도 알고 그렇게 그렇게 커서 이제 부딪히는기라. 한 일을 인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느끼니까 열심히 살려고 그냥 파멸의 과정이 아니라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 품에 한번 안겨보고 관세음보살 백화도량에 흰 연꽃 속에 한번 앉아본다. 이런 공부를 아주 파장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뻐꾸기 우는 소리에 걸려버린다니까. 왜 뻐꾸기가 그 상황에 우냐 이 말이야. 가지 말라고 와서 있는 것 같지. 꽤 뻐꾸기하고 나는 둘이 아니야. 노심하고 나는 둘이 아니야. 수도함이 둘이 아니야. 한 모습으로 되니까. 예, 그런 공부하는 쪽에서 그래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밥만 먹고 놀고 공부도 안 되고 그저 먹고 자보기 하면서 방구나 끼고 그러면 그건 그냥 불교인도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파장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을 적에 하나의 지혜가 이렇게 나온다. 며느리가 아들이 열심히 살라고 했을 때에 그 지방은 별 볼 일이 없는 지방이 아니라 지혜 있는 지방이고 항상 청정한 물결이 움도는 지방이지 안 하고 돈이나 쓰고 뭐하고 게으르고 뭐한 데는 그 뭐에 썩어 있는 고여 있는 물이지. 그렇잖아. 이 일대사 인연, 이 일대사는 제석천왕과 하늘의 제천들이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찬탄해가지고 마지 못했고
천마에도도 이 금강경은 텅 비어버렸으니까 비방을 해도 문이 없다 이 말이야. 에이? 문이 없어. 문이 있어야 와서 뭐 그러지. 한 생각 딱 접어버리고 텅 비어버리면 어디에 마군이 파장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내 주위에 스며들겠냐 이 말이야. 만일 능히 한 큰일을 요달에 얻을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이 신통과 그 기밀의 쓰임과 백천산매와 한량이 없는 묘유를 다 내 한 생각을 향해서 요달에 맞춰가지고 나머지가 없으리니 이 일대사는 이 금강경 살림살이 이 내 마음의 자리는 명자의 상도 없고 미도 오도 미했다 오했다 하는 생각도 없어. 그 자는 끊어진 자리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중생 입장에서 부처다 중생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깨달은 진리 자체에 무슨 부처다 중생이라는 게 있고 그 진리 자체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거기에 뭘 붙이냐 이 말이야. 둥글고 둥글기가 태어와 태어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거늘 다못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로서 금강받냐 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받냐 바람일에 집착하면 지옥에 들어가기를 화살과 같이 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해 준 것이지. 아는 사람한테는 꿀이라고 해도 그만, 사탕이라고 해도 그만, 오이라고 해도 그만, 사과라고 해도 그만. 세상 사람은 사과에 걸리고 꿀에 걸리고 오이에 걸리고 모든 것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그게 노예가 된다. 지식에 걸리고 학문에 걸리고 부에 걸리고 천에 걸리고. 금강경은 그런 것들을 싹 스쳐내버리고 한 모습으로 살림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은 하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지혜가 우러나온다.